붙일 거. 하나씩 낍시다 그러면. 그게 낫겠죠? 아 이어폰. 네. 하나씩 끼고. 네. 아따 젊다. 늙지 않으세요? 아예 말을 놔야지. 왜 너는 안 늙니? 늙지 않니? 이미 옛날에 뭔가 사건이 있었나 봐요. 나는 늙어가는데 너는 왜 늙지 않는 거야? 잠깐만. 와 이제 저런 눈빛이 안 나와. 아 저때 아, 진짜 사람 많았었는데. 저때 피부가 진짜 좋았었는데 지금 완전 망가져가지고. 네. 저때가 제 기억에 대회장에 사람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저때 부스가 생긴 게 저때 그, 거의 네. 게임하는 좌석 뒤까지 다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거의 의자 바로 뒤까지. 네, 네 맞아요. 신경쓰기 쓰일 정도로 네, 너무 가까이서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부스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게임 부스. 그래서 더 재밌는 거죠. 아 상인기도 참 오랜만에 듣는 상인기. 형 이때 아 총 1패였죠? 나 그때 되게 위험했던 상황 같은데? 맞아 1패. 형 1패였고 아, 나한테 지금 형 떨어지는 거였는데 아. 아 떨어질 뻔했지. 그래서 악착같이 했던 거아 거. 맞다 아 이거 아, 나중에 재경기 가서 형이 올라갔구나. 재경기. 생각났다 내가 재경기 때 형한테 또 졌네. 생각났네. 저때 그 메가앱 스테이션이었지? 네, 그 극장 앞에 있는. 아, 그 잠깐 미아 터졌었는데 진짜 밖에까지 꽉 차가지고. 사당모님. 내가 그때 이때 게임은 이겼지만 도진광한테 길을 너무 많이 빨린 거야. 그래서 다 잘 털린 거겠지. 도산왕 둘, 넷, 여섯 미네랄 13개 미네랄 13개 가스 3개 가스 와. 2개 근데 테라는 아 진짜 이거 욕하고 싶은데 미네랄이 아래에 있으면 진짜 자원을 먹게. 맞아 엔진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꺼. 왜 끄냐고. 가스도 마찬가지야. 밑에 있으면 가스도 들어가기 전에 엔진을 꺼. 왜 끄는 거야 대체.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맵을 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새롭다. 그 최수범 선수가 풀 버전으로 본 적은 없는데 프로토스 기온 패트리 선수가 여기 있었는데 어쨌건 드랍십을 이제 잘 활용을 해가지고 골리앗 폭탄 드랍 성공한 이후에 수질이 이어갔잖아요. 여기저기다가 여기 이런 데다가 아 이게 내가 연습하면서 네. 캐리어 막 쓴 사람도 있고 뭐 셔틀 토스 한 사람도 있고 다 했는데 아비터를 쓴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 맞아 맞아 아 이 당시가 네가 아비터를 썼던 거야. 아 이 당시가 토스가 지상맵에서도 잘 안 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엄청 당황을 했었어 이때. 아비터가 나와가지고 나름 캐리어까지는 뭐 누구도 뭐 연습할 때 많이 나왔으니까 나름 그 준비한 거라서 그러니까 원래 그 아비터 리콜까지가 거의 스토리였는데 그 점을 선수들이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죠. 아비터를 거의 맞습니다. 안 썼으니까. 자 이면 선수 경기 장면을 촬영하고 계시는 팬분의 모습인데요. 만약에 도진강 선수가 스타게 호날두였다면 메시는 예. 누구지? 어떤 그 가능성이 없겠지만은 예 이런 랜덤 플레이라면 가능성이 아, 있다. 네. 예 이런 얘기를 또 하더군요. 둘 다 그냥 완전 안전빵한 빌드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빌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김동현 선수. 빌드 할 필요는 없어. 시청 언론에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했죠. 네. 아니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영상을 봐도 항상 이렇게 편집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상한 예상이 후반 쪽만 봤더니 초반이 완전히 어색하네. 무한하군요. 1승 거두고 있습니다. 도중간. 되게 둘 다 네. 엄청 무난하게 아, 댓글을 도진강 선수는 탔네. 진짜 가능성으로 장전 갈 수밖에 없는 네. 형상이네 이게. 충분한 선수입니다. 네. 티키즌 비조에서 눈빛은 그냥 이미 우승이야. 신규맵 첫 경기 승률이 눈빛은 우승이야. 예, 네, 확실히 임유환 선수의 전체 승률보다도 훨씬 웃돌지 않습니까? 네. 일단 새로운 일단 맵을 나오면, 새로운 맵이 나오면은 파헤쳐서 뭔가 한번 먼저 해 먹어야 되거든. 다른 사람 쓰기 전에 또 먼저 한번 1승 챙겨 먹고 들어가야 되거든. 하시는 분 계시더구만요. 뭐 그건 뭐 77.8%고요. 바르나 빼고도 그리고 연습할 때 많이 이겼어요, 졌어요. 뭐 5승 3패 뭐 8전을 연습 때 어땠어요?
계산하는 건 뭐 이렇게 크지 않고 다른 네. 연습할 때 이면 지금과 되게 게임이 힘들어져. 예, 그래서 아마 연습할 때 많이 이겼을 거야.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아니 테란 스캔이 사기라뇨. 스타2 네. 가봐. 테란 스캔이 얼마 사기인지 거기서 나오지 진짜. 이제 다 어? 구체적으로 스캔이 나오면 네. 자원을 뽑았을 수 있는 그 지게로봇이 나와. 전략가인 임유한 선수가 어떤 선맵에서의 대부분의 테란이 연습할 때 거의 안 줬는데 골략 운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과연 그대로 따라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준비된 전략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아, 오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전략으로 선택해가지고 승승장구 아, 이게 어차피 뭐 연습할 사람도 없고 아, 이건 거의 뭐 기본 피지컬 싸움 같은데 대박. 근데 내 점수 듣고 이제 안심했네.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1700대라고 그러니까 어? 이거 밑밥 아니야? 더 심각한 건 거의 한 70 게임 했는데 1700이란 완전히 제 점수인 것 같아. 미리 베럭스 갖다 놨는데 그것 못 이기겠어. 바로 멀티 준비하죠. 도중하면서 왜 테란이 좋은 게 가스가 너무 없어가지고 골리앗이 가스를 줄여서 가스가 셔틀도 가스가 안 들잖아. 아무래도 그 3시 쪽에 멀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도 템플로 단순 드랍시 한 개 정도로 저 미네랄로 질롯하고 셔틀만 계속 주장장 뽑으면 와 살아있는 거랑 뭐 암터랑 캐리어랑 이런 걸 다 뽑아내느라고 코지를 못 돌려. 업그레이드를 못 해. 이날 형이 3-3 먹을 때 제가 빵빵이었을 거예요. 없지 마지 그랬어. 아니 가스가 있어야지. 아비터 뽑지, 캐리어 뽑지, 템플러 뽑지. 아 그래서 막혔구나. 내가 본진 장악당 몇 번 할 때. 그래서 업차이 때문에. 맞아. 나중에 벌처한테 다 지는데 뭐. 야 리콜 했을 때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예. 눈사기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은 옵저버. 내가 몇 번 다시 돌려봤는데. 그 리콜 당했을 때. 아 저걸 어떻게 막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내가 저 위에 가스 멀티인가 미네랄 멀티에 유닛이 많이 고립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드랍시 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기지로 갖고 올라는데 네가 계속 캐리어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거 보고 있었지. 그래서 못 오고 있었던 거였던 것 같아. 그리고 임현 선수도 이제 너도 그걸 알고 노리고 있었어. 그거 알았어요. 네. 그게 이제 내 마지막 희망이라서 어떻게 올 수가 없었어. 지금 방금 다 캐논이 여러 개 있거든요. 하지만 이 드래곤에게 벌써부터 난 누가가 촉촉하네. 클로즈업은 화면이 원래 연습할 때 연습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연습하려고 이기려고 그러잖아. 이기려고 그러면은 태크루즈든가 아니면 막 확장을 막 늘리던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변수를 주거든. 근데 너는 변수를 안 주고 플레이라니까 내가 당황을 하는 거지. 근데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안 졌기 때문에 승률이 뭐 다른 걸 연습하지도 않고 그냥 이걸로 했는데 이걸로 계속 이겨나가니까 그냥 이걸 들고 나왔어. 다른 거 해볼 생각도 안 했어. 좀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수비를 계속 이겼다고? 아주 거의 안 됐어. 예, 생각을 하고 근데 있죠. 네. 근데 또 테란 맵이야? 아이 그 와. 네가 잘해서 이기는 거야? 네, 와. 와. 아니 그 당시는 아비터를 안 쓰니까. 캐리어를 뭐 내주 벌써 눈이 빨갛네. 가능하죠. 왜냐면 단순 캐리어라면 골리앗에게 막히지만은 지상력을 좀 실현하고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죠. 있죠. 그러나 조진광 선수는 셔틀을 굉장히 지금 많이 안 뽑고 있죠. 예. 경기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 토스보다 멀티가 늦었어. 김요한 선수는 단순히 몇 개 안 되는 드랍 당황해서 한타 쳐보러 간다. 경기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한 방을 노리는 것 같은데. 뭔가 이때쯤 되면은 네, 뭔가. 흔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 많은 자원을 캘 수가 있거든요. 연습할 때는 막 셔틀 토스에 막 자원이 많은 맵은 아니다. 막 초반에 원한다. 그래가지고 속업 셔틀에 기름 뽑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부터 이제 잡고 주도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옥저버가 봐도 그냥 갈 길 갈 수 있겠다. 아 이거는 힘들어요. 캐논 더 늘렸어요. 예, 본진이 네. 아니고 저런 그 좁은 형태의 멀티 지역이라면 내리기도 전에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늦게 오셨네 이분.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신천의 불모 족발집. 지금 막연히 위험한데요 임요 선수. 자 이게 많이 이용해주세요. 분석하면 드라곤이 딱 대기라고 방향 싹 치네요. 이게 스캔을 계속 뿌렸는데 빈틈이 안 나오는 거야.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본진에 유진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질러 가서 다시 올라가면서 틈 한번 보고 근데 또 안 나오니까 또 나와 있는 거 주워서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 그게 반복된 거죠 지금. 지금은 진짜. 네. 좋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캐리어만 뜨면 질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플레이를 했네. 알고 있는 겁니다. 캐리어에 이제 뒤 뮤진 이제 재밌게 나오는 라비토 딱 이것만 조합되면 맞아. 안에 거의 그 카운터로 거의 끝났으니까. 예, 도진광 선수도 슬슬 뭔가 이상한데 예, 이렇게 느낄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와, 저 까썸은 3스타를 돌렸어. 모아놓은 가운데, 아, 그런 가운데 캐리어 원래 이게 한타 싸우고 먹어야 되는 멀티인데 아니지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팀이 안 나오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아무리 선맵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경기 펼치는 동안 한 번의 교전도 없이 이런 상황까지 진행되어 온 경기는 네.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양 선수들 노킬이죠? 예. 영킬, 영킬, 영킬. 서로 영킬이야. 옵저버를 잡았는데. 너도 갖추고 나도 갖추고 한번 이런 상태에서 붙어보자는 의도거든요. 네, 지금 8개 옵저버가 아, 드랍십이 저거 이제 템플러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싸워야 된다. 이 생각해서 들어간 것 같아. 어, 근데 이래서 이번에 깊숙이 하는데요? 아직 템포가 안 됐겠지 하고 8개 정도만 붙어볼 만한 하이템플러가 거의 하이템플러. 아, 이게 너무 많아서 놀랬지. 내리니까 너무 많아. 근데 다른 멀티에 있는 템플러까지 씻고 왔을 거야. 도망가려고. 그때 당황했지. 스톤 나오는 거. 아 이거 스톤업이 돼 있네 하면서 아이고 템플러 더 나오기 전에 무조건 피해줘야 된다. 이것도 타이밍으로 승부보라. 씻고 왔잖아. 안 맞았겠는데. 자 본진을 막아주면 뒤쪽에 사이드스톱 쏘지는 하이템플러가 두 개 더 있거든요. 캐리어 나무로 아 부서진다. 나머지 골리앗은 어디가 있죠 지금? 이제 여기서 세렸다 생각했지. 캐리어까지 골리앗 쏘다 전사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왜 도지강 선수가 막았다는 게 중요한데 겁나 아파스톰 진짜 8피 분량이 떨어졌는데 피해 아, 수준으로 막긴 막아냈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확장돼서 견제할 수도 있고 이미 불리했지 불리하지 이미 이 멀티 먹으러 왔다 이제 다시 가야지 이제 없죠 다 썼는데 드랍십만 봐 다시 뽑는 거거든요. 휴닛이 없어 글쎄요. 드래곤이 드래곤도 권리한 만큼 안 좋은 유닛이긴 한데 예, 좋은 건 딱 하나 있어. 본진을 제외한 어떤 그 10시점 멀티와 360도를 상관 안고 때려. 그러니까 골리앗이 앞에 치다가 뒤에 거 때리려면 뒤에 쳐다본 다음에 이렇게 때리는데 드래곤은 이렇게 아, 기다리다가 딱 멈추면은 지가 쏘고 싶은 대로 때려 360도 아, 어느 방향을 안 치니까 하면서 캐리어가 한두기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 정도에 어, 본진을 급습하는 게 승률이 가장 좋더라. 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 골리앗은 예, 모르죠, 모르죠. 도망가다가 네, 네. 뒤 따라오는 거 때리려면 이게 돌려서 때려. 보면은 도진광 선수가 잘 막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이거 중앙을 내주면 임현 선수 어렵습니다. 지상 병력과 함께 있거든요. 도진광 선수 유리합니다. 아, 지상에서 드래곤 조금만 맞춰준다면 이쪽에서 캐리어가 지원 공격. 질 수가 없죠. 아, 잡아낼 수 있어. 지금 얻을 수 있어, 도진광 선수. 이렇게 되면 예, 조합도 지고 있지. 지금은 공격력 자체는. 있지. 캐리어보다도 드래곤이었습니다. 네. 네.